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업자신데요? 어, 밑에 타일 깔고 6,5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먼저 저 10% 주셔야 돼요. 어, 예, 예. 아이고 예예예.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로망의 동네 예 오늘 또 처음 함께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원탑 MC입니까 아니면 투탑입니까 뭐 쓰리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저 혼자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짝꿍이 있으세요? 짝꿍이 있습니까? 아 그러면 좀 제 어떤 그 위치에 맞는 분을 좀 오남이잖아 오남이. 오남이가 저랑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오남이 아니면 두 번째 있어요. 오남이 딱. 오남이잖아 오남이. 그 저 뭐 골 때리는 분야 아니야 거기. 거기 여자 박명수에 축구 선수면 오남이네. 아 남이에요?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부쩍 장신? 오남이는 장신 아닌데 나보다 훨씬 작은데. 여자 박명수가 무슨 의미지? 아니 저를 못 맞추시면 어떡해요? 원희 씨예요? 네. 여자 박명수 해가지고 난 저잖아요. 생김새가 나 생김새가 난 줄 알았는데 어, 아, 야 나야 영광이죠. 예. 제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 아 그 뭐 2인자 그 얘기하려고? 2인자는 한때 공중파 할 때 2인자고 유튜브 쪽은 거의 제가 1인자예요. 아, 1인자. 저 따라가고 싶어서 선배님 따라가고 싶어서. 아 그래요? 자 이현희 씨하고 이제 로망의 동네를 함께 할 거예요. 네. 예, 예. 로망의 동네를 돌며 리뉴얼 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다 공장이 같이 있어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의뢰인을 만나 그들의 공간을 스카세미아 가구로 채워 드립니다. 자, 로망의 동네 오늘 압구정에 나왔는데 첫 번째 동네부터 세요. 예예. 예. 여기 또 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분들 많이 사시죠. 저기 뒤에 이제 유재석 씨도 살고, 네. 강호동 씨도 살고, 오, 되게 많이 살고. 맞아 맞아. 압구정동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압구정에 제 그냥 개인적인 예. 생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압구정 하면 너무 막 삐까뻔쩍할 것 같으니까. 솔직히 여기는 저희가 도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얼굴 한번 갈고 하게. 어? 이리 와봐 여기. 저도 여기 어, 여기 해야 되겠네요. 여기 예, 좋습니다. 아 의뢰서? 자 오늘의 의뢰서는 참새? 참새가 뭐야? 참새? 참새는 방앗간 아니야? 어 참새 방앗간. 참새 방앗간. 회사를 다니다가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로망 하나로 압구정의 아파트 상가를 야심차게 뚫고 사업에 뛰어든 윤태현 대표입니다. 젊은이에게 낯선 업종이래요. 젊은이면 MZ세대 아니에요? 네. MZ세대고 딱 감이 오는데 방앗간 맞죠 방앗간? 방앗간인 것 같은데? 그럼 한번 가가지고 궁금해요. 우리를 한번 만나볼까요? 만나봐요, 예, 만나봐요. 예, 예. 가시죠. 팬이에요, 박명수. 아, 예, 예, 예. 하이카스. 저희 저 촬영하고 있어요. 아, 됐어요. 아니, 아니요. 녹화 중에 왜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아, 너무 팬이어가지고. 팬이라서. 야구장에 왜 오셨어요? 아, 저 학원 가는 길이거든요. 무슨 학원 다니세요? 저 입시 연기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 연기자 꿈이에요? 네, 배우가 꿈이에요. 어, 모티브로 삼는 어떤 배우가 있어요? 유아인 배우하고 유아인 씨 뭐 좀 연기 같은 거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 가사가 네.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 그렇죠. 미나리의 윤여정 선생님도 맞아 모델로 활동하시고 그 소파에서 그 강아지가 잠든 거 봤어요? 맞아요. 저 그 광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가사라는 신세계. 언니! 웬일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집에 가시는 길이에요? 네, 언니 잠깐만 우리 예, 인터뷰 예, 예.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누구신데? 서정현 스타일리스트예요. 아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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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 유명하신. 어? 너무너무 유명하세요. 코디계 정주영. 어,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어 맞아요. 자기가 스티브 잡스래. 고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여기 사세요? 아니 부츠 아니 물어본 걸 무슨 얘기예요. 여기 사시냐고. 압구정도 사세요? 아 그래요? 와. 얼마나 사셨어요 압구정동에? 6년? 6년? 테레비전 나오신 데 여가 계셔? 이제 TV 안 나오거든요 요새.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네. 어머니 압구정 사세요? 예. 여기 사세요? 예. 압구정동 이렇게 뭐가 좋아요 사시기? 몇 년이나 사셨어요 압구정에? 몇 년이나 대체? 아니 저기요 잠깐만 어머니 어 학교는 어디 다녀요? 압구정 중학교. 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라도 이곳에 또 많이들 계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가는 길 좀 잡아서 죄송하고. 네, 바쁘신데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언니. 하나는 좀 이 지역 특색을 이 동네 저 그 부동산에 가서 한번 좋아요. 한 번 더 깊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부동산이 많네요. 이거 원래 오빠 이거 와 와 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오다가 보니까 65평이 83억 같은데 진짜 그래요? 네. 65평이 이제 80억까지 거래됐고 뭐 83억 85억 그 하는데 오빠 뭐 했어요? 미안해요 오빠. 미안합니다. 이 압구정 아파트가 유독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 예. 지금 이제 한 70년대 졌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압구정동이 뭐 유명세를 탔냐? 그게 아닙니다.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왜요? 600년 전에? 그때 살걸. 600년 전에. 아 이제 한명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한명회. 조선시대. 네. 정치 생활을 이제 끝내고 노년의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정자를 지었는데 낙점을 한 곳이 압구정입니다. 정자가 얼마나 크고 화려했냐면은 중국 사신들이 오잖아요. 네. 도성안에 안 가고 압구정을 먼저 와서 진짜 연애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난 몰랐네. 아무튼 오늘 압구정에 관한 좋은 정보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예, 예. 저 현대 아파트 사실 때 꼭 저한테 오세요. 못 살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쫙 상가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제가 그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오늘 주인공이에요? 네네. 그럼 미리 좀 들어오지.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너무 젊으셔가지고 그냥 학생인 줄 알았어요 저. 아니 좀 스타일 보니까 20만 원이 되게 요새 멋있다. 유행하는 거 아니야? 칸에 나 이거 진짜?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비싸도 안 샀는데. 아까 좀 되나 보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스타일은 아니 좀 장소 옮겨서 좀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네 저쪽에 갑시다 갑시다. 여기는 지금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사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네네네. 우와. 70년도부터 좀 전통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오래된 시장. 예. 딱 시장이네. 여기가 과학관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요? 고소네. 너무 고소해. 와 고소한 냄새. 로스팅 기계라고 깨를 이제 볶는 기계입니다. 참기름을 짜는 기계예요? 네 맞습니다. 재래상가 안으로 들어오셔서 방앗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원래는 제가 이제 유통 일을 좀 오래 하다가 예. 이제 아버지가 이 방앗간 기계를 만드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방앗간들을 많이 다녀서 제가 제조에 바로 투입이 되고 가공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이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많고 많은 상권들 중에 여기 압구정 이 동네에서 이 방앗간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강남 쪽에 방앗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방앗간을 하시고 이런 사장님이라고 해서 조금 더 요즘 카페처럼 꾸며놨을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들어와서 보이는 느낌이 그냥 정말 옛날 인테리어면 옛날 이거 글씨 보세요. 이런 거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네. 무슨 좀 약간 사업 전략이세요? 임시 방편입니다. 네, 그래요? 원래는 이것도 저희가 다 인테리어를 한 거고요. 네. 어디 인테리어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원래 그 전에는 장난쳐 지금? 뭐를 해 지금 형이? 아니 그래서 사장님이 의뢰해 주신 대로 신세계 까사에서 공간을 변화시켜 드릴 텐데 네. 혹시 가장 원하는 네. 핵심 원하는 방향이랄지 예. 제가 이제 컴퓨터 업무도 보게 보는데 작업을 하시는구나. 네 좌식으로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허리 나가지 허리 나가지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책상은 무조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저 신세계 까사가 책상 전문이에요. 아 진짜? 네. 책상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데스크 네. 전문이에요. 네. 네. 못하는 게 없어. 이것도 지금 저희가 퇴근할 때 이제 항상 힘 쓰면서 밀어야 되고 아 그래요? 네 이게 셔터가 아 그렇구나 네. 내리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동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걸 드러내고 여기 테이블 놓고 의자를 놓으면 되겠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업체신데요? 네. 여기 밑에 타일 깔고 와 한 6,500 정도 할 것 같은데 10% 주셔야 돼요. 네, 네. 저희가 인테리어 회사가 아니고 네네. 가구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네. 가구를 지금 적세적소에 배치해가지고 과연 이 장소가 어떤 식으로 예, 우리 의뢰인께서 원하는 대로 나올지 상상도 안 돼.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You make me love my life, all the time it still feels.
이제 로망의 동네 네, 1회. 첫 번째 주인공. 여기가 네. 진짜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가구만으로 이제 변신이 있는 건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네, 가봅시다.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굉장히 고순대. 벌써 선반이 보이는데요? 오! 자, 들어가시죠. 깔끔해졌어요, 지금. 오! 입구부터. 오! 반갑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하셨네. 아 네네네. 네, 어떠세요? 좀 이렇게 확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좀 한 군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디가 바뀌었어요? 일단은 이쪽에 선반 예. 쪽이 이제 많이 바뀌었고. 야 바뀌었네 바뀌었어. 네네. 예, 저번에 저 기억나요. 한마디 좀 볼품이 좀 없었잖아요. 네네네. 예. 지금 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으로 분리를 해서 아래에 네. 이제 바퀴를 달아주셨어요. 아~ 그래서 전에 쓰던 것보다 좀 많이 가구가 좀 가볍고 이래서 예, 예. 밀 때도 뭐 끌 때도 되게 편리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참기름도 좀 진열을 좀 해놓고 네. 좀 깔끔하게 보이는데요? 네, 확실히 DP를 저렇게 깔끔하게 하니까 예. 손님들도 오시는 분들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네. 뭐라 하셔요? 이렇게 단골 손님도 오시면. 여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진짜로? 네, 이렇게. 예. 선반에 이어서 네. 우리가 가장 조금 신경을 쓰고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작업하실 때. 네, 사장님이 작업하는 예, 예. 너무 불편하다 하셨는데. 예, 컴퓨터 작업도 하시고 네. 뭐 돈도 이제 결제하는 것도 네, 맞아요. 체크하고 할 텐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고 보겠습니다. 예, 자 보시죠. 이렇게 바뀌었네요. 와, 엄청 세련되졌어요. 와, 대박. 와, 이게 네. 이게 가구잖아요, 가구. 네, 네 맞습니다. 느낌이 좋은데요? 네. 예, 어떠세요? 사용해 보시니까 예. 일단은 원래 좌식으로 앉아서 네. 앉아서 일하기 좀 불편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바뀌고 나서 이제 오래 앉아 있어도 큰 부담이 없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서랍도 잘 쓰고 계세요? 네, 네, 예. 잘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예, 예. 이것도 이제 그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움직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쪽을 밀 수도 있고 예, 이것도 다 원목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이 예쁘다. 선반이 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공간이랑도 잘 어울리고 진짜 그 참기름 짜는 그 방앗간이랑 네네. 어울립니다. 이 색깔들이 그죠? 아, 좀 되게 약간, 클래식하잖아요. 잠깐만요. 약간 좀 참기름색이랑 맞아. 이거 이거 참기름색이랑 비슷하잖아요. 톤온톤이네. 예. 톤온톤. 이렇게 하면 몰라요. 톤온톤. 예. 아, 보기에도 참기름 느낌이 나잖아요. 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색깔 좋다. 이렇게 올려놔도. 딱이네. 예. 여기 올려놔도 그렇고. 어울리네. 실제로 이건 이제 짠 게 아니고 이제 그 까사미아 가구죠. 가구. 예. 전체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마음에 드시는지. 예. 일단은 제가 일하는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네. 뿌듯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손님분들도 이렇게 오래된 가게를 이렇게 잘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정말 사장님 바람대로 네. 이렇게 변화를 딱 만들어 주셨는데 네. 이 공간에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로망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가 로망의 동네거든요. 네. 로망이 없으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여기보다 더 큰 식품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네. 네. 근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작은 어떤 그 한 부분의 변화가 이렇게 청년 사업가에게 맞아요, 예, 맞아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 밑그림이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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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진짜 저희가 자주 올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가구 또 이렇게 어디서 팔아먹고 하면 안 돼요. 뭐 하나씩 없어지고 그러면 집에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로망의 동네 신청해 주신 가게들에 예. 이렇게 현판. 네, 예. 여기다가 설치. 아, 이것도 어울리네요. 예뻐, 예뻐. 이거는 여기. 자, 박수!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로망을 이루시길.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방앗간 하면 진짜 참새가 오나요? 참새 온 적 있어요? 아니, 참새 온 적은 없어요. 요즘 참새 많이 없어요. 이게 떡방앗간 아니라서 그래요. 기름방앗간이라서. 예, 그건 재미삼아 물어본 거고. 네, 네. 멘트 실패였어요.